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일본 전래동화인데요.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갚는 동물의 이야기랍니다. 동물들도 도움을 받으면 보답을 할 줄 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요술 동전. 꼬불꼬불 산골에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꼬리가 뱅글뱅글 말려 올라갔다고 해서 뱅글이라고 부르는 고양이도 함께 살았죠. 꼬부랑 할머니는 옷감을 짜고 꼬부랑 할아버지는 땔감을 모아 팔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꼬부랑 할아버지는 오르락 내리락 길을 따라 장으로 갔어요. 옷감 사세요. 땔감 사세요. 그날따라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스르르 잠이 들었던 할아버지는 쌀쌀한 바람이 휙 불자 눈을 떴어요. 꼬불꼬불 산 위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벌써 다 팔았어야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팔릴까? 할아버지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향했죠. 이제 고개만 넘으면 집이로구먼. 꼬부랑 할아버지는 잠시 쉬어가려다가 원숭이에게 총을 겨눈 사냥꾼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들을 돌보느라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죠. 어이쿠, 큰일 났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재빨리 달려갔어요. 이 보시게, 그만두게. 탕! 날카로운 총소리가 났죠. 하지만 꼬부랑 할아버지가 사냥꾼의 팔을 붙잡는 바람에 총알은 빗나갔답니다. 원숭이 가족은 놀라서 후다닥 달아났어요. 원숭이를 놓친 사냥꾼은 화를 냈죠. 아니, 할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기 원숭이들이 가여워서 그랬다네. 미안하네. 대신 옷감과 땔감을 주겠네. 사냥꾼은 겨우 화를 풀고 산을 내려갔어요. 꼬부랑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원숭이를 구해준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잘했구려, 잘했어. 마음 착한 꼬부랑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뱅그리도 덩달아서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답니다. 며칠 뒤 꼬부랑 할아버지는 땔감을 구하러 꼬불꼬불 산으로 갔어요.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목이 말랐죠. 꼬부랑 할아버지는 물을 먹으려고 뾰족뾰족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어이구! 꼬부랑 할아버지는 발을 헛디뎌서 그만 뾰족뾰족 골짜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갔답니다. 꼬부랑 할아버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뾰족뾰족 골짜기에 원숭이떼가 나타났어요. 원숭이들은 정성껏 약초를 발라주었죠. 조금 뒤 꼬부랑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어요. 너희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원숭이들의 손을 콕 잡았답니다. 꼬부랑 할아버지는 꼬부랑 할머니와 뱅그리가 걱정이 돼서 그만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때 엄마 원숭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 한 잎을 내놓았죠. 이 동전은 보통 동전이 아니랍니다. 저희를 살려주신 할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동전을 항아리에 잘 넣어두세요. 정말 고맙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항아리에 동전을 넣어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랐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항아리 안에는 동전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제 부자가 되었답니다. 부자가 되자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길을 따라 널리 소문이 퍼졌죠.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자네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숨김없이 말해주었죠. 착한 원숭이가 준 요술동전 덕분이라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요술동전을 몰래 훔쳐서 달아나 버렸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요술동전이 없어진 걸 알게 되었죠. 할멈, 이를 어쩌면 좋나?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기러게나 말이에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몸져 눕고 말았답니다. 뱅그리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 원숭이라면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뱅그리는 뾰족뾰족 골짜기로 달려갔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 원숭이는 속은속은 동전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었죠. 뱅그리는 한 걸음에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마을 여기저기를 뒤졌답니다. 마침내 뱅그리는 여왕지를 붙잡았어요. 뱅그리가 부하 지들에게 소리쳤죠. 3일 안에 요술동전을 찾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여왕지를 잡아먹을 거야. 냐옹! 부하 쥐들은 요리조리 뛰어다니며 요술동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안 뒤진 곳이 없었죠. 마침내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 곳간에서 요술동전을 찾아냈답니다. 부하 쥐들은 산처럼 쌓인 곡식을 갉아먹고 깊이 깊이 감추어진 항아리 안에서 요술동전을 꺼내왔어요. 좋아, 약속대로 여왕지를 살려주마. 뱅그리는 요술동전을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길을 따라서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달려갔죠. 할멈, 뱅그리가 요술동전을 찾아왔어.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 뒤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뱅그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요술동전을 훔친 게 알려져서 마을 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러웠죠. 그래서 멀리 멀리 도망가 외롭게 살았답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이 그렇고 친구들, 학교 선생님, 경찰 아저씨, 의사 선생님, 셀 수 없이 많죠. 우리가 고마운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